세계 공장이라고 하죠. 중국이 올해 2분기에 0.4%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경제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. 코로나 초기인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걸 제외하면 역대 가장 부진한 성적입니다. 이로써 올해 목표로 했던 5.5% 성장에 빨간불이 켜졌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. 중국의 경제 상황은 이유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. 가게도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. 공장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. 경제 수도 상하이가 두 달 넘게 완전히 봉쇄됐습니다.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봉쇄부터 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입니다. 대가는 혹독했습니다.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.4%로 뚝 떨어졌습니다. 경제发展极不寻常. 超预期 突发因素带来严重冲击. 2季度 经济下行压力明显增大. 1분기에 4.8%로 반등했지만 상하이 외에 베이징과 선전 등에서도 봉쇄가 이어져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우한을 봉쇄했을 때인 2020년 1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. 이 때문에 당초 목표였던 올해 성장률 5.5% 달성이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. 코로나가 재유행할 조짐인데 보건당국은 제로 코로나를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.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외부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. TV조선 이유진입니다.